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돌아방 여자 박기량,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 돌아방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뜻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아우 돌아방 뜨거운 재작년 오늘 코너 승질도 끄는 거야 아우 돌아방스 결혼 후 장마철이 좋아진 남자 왜 비가 오면 아침부터 걷지 않아도 되니까 아내를 사랑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많이 타이어도 하고 힘든 분이죠 개그맨 박희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네. 와도 장마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남자 네.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아니 좀 비가 올 때는 박희선 씨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갑옷을 조금 예 밝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왜 검정으로 왔어요 아 일단 뭐 뒤에 또 일정이 있고 네네. 그런데 오늘 네네. 뭐 나오시는 게스트 박기량 씨가 예, 예. 원래 아는 동생인데 오랜만에 네네. 봤는데 오빠 뭐래요? 자다 나온 거냐고. 네. 그 나름 옷이 명품이거든요. 셔츠. 네. 근데 그것도 박기량 씨가 네. 사람이 좋으니까 네. 자다 나왔어요 이러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죽다 나왔어요 이거야.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자, 슬쩍 예 힌트 맛봤죠. 예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언제 어디서나 열정 넘치는 분이죠. 대한민국 치어리덕의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위인 인물이죠. 여전한 현역 자기관리 끝판왕 치어리더 박기량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오 박수 소리인가요? 와 소리 질러. 야 야구장 목소리네.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나저나 그 라디오에서 박희순 씨 우리 네. 그 박기량 씨 목소리 들으니까 아이, 목소리가 그냥 귀에 그냥 쏙쏙 꽂히네. 색다르네요 되게. 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라디오랑 아주 그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네. 라디오는 얼마만이에요, 기량 씨?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네. 거의 한 3년? 3년.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네. 그래서 좀 떨려요. 아 떨린다고요? 네. 아니 구리역이 몇 년인데. 그러니까요. 아 이런 생방이 네네. 항상 떨려요, 저는. 아니 야구장이 이거보다 더한 생방이잖아요. 아 근데 야구장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아. 그게 좀 다르구나. 네. 네네. 어이구. 어떻게 저 휘순 씨랑은 네. 뭐 지난 뭐 예전에 뭐 만났던 적이 있나요? 아 엄청 오래 전에 방송에서 뵙고 프로그램에 같이 했었죠. 사실 그 이후에 좀 뵐 수 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인연이 안 됐다가 네. 오늘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아니, 네. 되게 그 얼굴이 상기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은 항상 좋아요. 네, 기량 씨 만나면은. 네네.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요? 미인이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분인데 저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직업상. 네. 대한민국 남자면은. 그렇죠. 아 박기량 씨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네.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까 네. 그 우리 여기 생방 대피기 전에 이제 쓱 저기 보는 라디오 하니까 네. 윤피가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기량 씨가 그랬거든요. 오 여기 모니터가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네. 했더니 윤피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본인 이쁜 걸 어떡합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그쪽은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예쁘게 안 나와요. 네. 아 근데 제가 보는 것보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계세요. 하여튼 예 오늘 예 분위기가 화단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3209님 네 저는 당당하게 부산의 자랑 박기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량 씨가 부산 사투리 쓸 때 너무 귀엽던데 사투리로 부산 자랑이랑 오늘 뜨거운 지상렬에 나온 소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정말 희한하게도 네네. 방송에서 부산 사투리 시키면 잘 못해요. 또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네. 오랜만인데 일단 부산하면 인심도 좋고 그리고 맛집도 많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억수로 살기 좋아요.
서울 사람 같은데요. 야, 아니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흉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연기자인데 부산 사투리 엄청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있잖아. 네. 밥 먹었어요, 여.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네. 제가 지금 서울 산지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뭐, 서울 살이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네. 부산 친구들 잘 안 만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외국어랑 같은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윤일상 작곡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 지방에 갔을 때 그 사투리를 못 들으니까 서운하다고. 어, 우리는 왜 거기 간 이유가 사투리가 너무 정겨우니까. 네네. 여튼 오늘 제가 정말 친한 오빠 두 분이랑 함께해서 열심히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아 문자 왔어요. 네. 네 신영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박기량님이 단순히 이쁜 게 아니고 멋지게 이쁘세요. 뉘집 딸이니 참 부럽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떤 얘기인 줄 알았는가? 신영순. 그러니까 잘생기게 이쁜 얼굴이죠. 그렇죠.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예전에 약간 조인성 씨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조인성 씨. 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있네. 그리고 예전에 그 저 그러니까는 브룩실즈 느낌이네. 브룩실즈 언제뿐이세요. 네. 브룩실즈. 네. 아이 명품 얼굴이죠. 네. 진짜. 아 문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9938님 박기량 씨랑 함께 활동하던 또래 치어리더들은 은퇴한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현역이고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언제 제일 힘드세요? 체력적으로 힘들 때. 네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연장을 가든 뛰는 게 너무 즐겁고 체력이 남아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딱 경기의 기본에 체력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딱. 아. 네, 뭐 배구 같은 경우에는 3세트 3대0으로 이기면 3세트에 끝나잖아요. 그쵸. 3세트 이상은 힘들고. 아, 5세트까지 풀세트 가면 5세트에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아. 야. 그래도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연장을 가면 또 힘들고. 야구는 사실 9회 말까지인데 네. 7회부터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내년엔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요즘 체력 훈련 복싱도 하고 있고 예.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 네, 체력을 키우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더블헤더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블헤더 다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 더블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 돌리죠. 나눠서 네 나눠서 뛰자. 네. 야 여자 박희순이네. 그렇죠. 예예. 슬슬 느껴집니다. 자 네. 오늘 코너 아우드라방에서 어떤 코너인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거저거 선택 앞에서 도라방싸다라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네, 이 자리에 모인 세 명이서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확실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 뜨상 청취자 열렬이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연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대한민국 치어리더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우리 박기량 씨가 오셨잖아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웬만한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2014년에는 소주 광고를 찍을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셨죠. 이거 엄청 마셨어 나도. 네. 알아줘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2023년도 현재도 여전한 춤 실력과 쓰러져도 무대에서 쓰러지겠다는 열정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이런 박기량 씨에게 궁금한 점, 사소한 일상적인 질문들, 붕어집을 짜내리듯이 질문을 우려내주세요. 박기량 씨에게 궁금한 질문, 억지 질문도 대환영입니다. 일명 착집 질문 퍼레이드, 나만 궁금해. 아 일단 뭐 그래요. 근데 저도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오늘 저 차도 많이 막히는데 강남에서 먼 길 오셨거든요. 아, 나 이것도 예. 오늘 놀림 당하네. 조롱 당하고 조롱 당하고 가네. 사람 가지고 뭐 자치기 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야. 네. 아니 아 내가 안 읽을래 기분 나빠서. 네 그냥 제가 아유. 읽을게요. 이 뭐야 이게. 9530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세상에 남자가 딱 두 명밖에 없다면 지상열 대 박희순. 하나, 둘, 셋. 지상열. 아니 야. 이거 0점 몇 초. 아이 기량아 이거 망설인 것도 기분 나빠. 아니 순간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예.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그래도 이유는 들어봐야죠. 이렇게 끝내면 더 이상해 희순아. 네. 이유를요? 네네. 왜 선택했는지. 일단 상열 오빠를 좀 더 많이
뵙기도 했고 방송 촬영을 할 때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정말 사람을 잘 챙기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저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좀 제가 저보다는 조금 키가 컸으면 좋겠다가 조금 있었어요. 아하. 지금 네.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176 정도 됩니다. 아, 제가 한 1cm 큰데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이는 감이 있어서 아하. 일단은 저 뭐 결혼했으니까 네네. 아니 그냥 쓱 지나가면 되지 뭐 담고 가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니 담고 가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박희순대 지상렬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여기 나오는 어린이도 했었고 어린이들도 했었고 어린이날 했었는데 네네. 항상 제가 상렬이 형한테 밀리고 있어가지고 네. 아 2대 0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좀 만나보죠.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돌아방선 고민의 사연 빠진 사연 좀 만나봐야 되는데 정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아 여자분이고요. 음악 주세요. 제 17년 지기 절친이 2년 전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기량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나 니네 오빠랑 사귀고 있어. 뭐? 그 말미잘이랑 너랑 사귄다고? 미쳤어? 야 니네 오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한테는 말미잘이 아니고 말 타고 나타난 왕자님이라고.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지들이 좋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말미잘 커플이 2년 동안 사귀다가 결국 2주 전에 이별을 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걸 지겹게 봐왔고 싸울 때마다 중간에 끼는 게 힘들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데요. 우리 오빠가 문제입니다. 새벽 1시에 전화를 해서는 야 은희한테 전화 안 왔냐? 아 뭐래 이 시간에 전화해서 뭔 소리야. 아우 은희 은희야 야 너 미쳤어? 미쳤다 이씨 이별 때문에 미쳤다 야 은희야 온갖 진상짓은 다 하고 은희가 자기 얘기를 했나 안 했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저를 들들 볶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동생아 아 은희한테 문자도 톡도 전화도 안 왔어. 나 좀 그만 괴롭혀. 너는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 은희한테 전화도 그 차단당하고 톡도 차단당하고 아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 내 진짜 죽기 전에 은희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딱 1분이면 돼. 아이 30초면 돼. 아이 10초면 돼. 10초. 어? 아이 그 아이 자 이대로만 저 끝낼 수가 없단 말이야. 집 앞으로 나 아이 나 어떡해. 질질 울면서 이러니까 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 느낌상 은희는 소개팅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 우리 말미잘 올바만 미련 절절. 이틀 전에는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오빠를 보는 게 진짜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헤어진 직후에 은희가 이별 이유를 말해줬었거든요. 니네 오빠가 거짓말을 했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웨이크보드를 타러갔다고. 그리고 인별그램에 올라온 예쁜 여자들 사진에 하트 누르고 댓글 달고 난 못 참아. 그래도 오빠가 너무 불쌍하니까 친구한테 연락해서 오빠랑 통화 한 번만 해보라고 할까요? 아님 남의 연애사에 개입하지 말까요? 1번 친구한테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오빠 얘기 1분만 듣고 헤어지라며 통화 한번 해달라고 부탁한다. 2번 아무리 가족이어도 남의 연애사에 개입했다가는 피본다. 모른 척한다. 선택이 어려워서 아 돌아방스. 자 일단 사연 보내주신 정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연을 쭉 들어봤습니다. 선택부터 이제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박혜선 씨. 네. 1번이 말이죠. 친구한테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오빠 얘기 1분만 듣고 헤어지라며 통화 한번 해달라고 플리즈 부탁을 한다. 2번 아무리 가족이어도 남의 연애사에 개입했다가는 피본다. 모른 척한다. 박희순 선택은요? 제 선택은요 2번 남의 연애사에는 개입을 안 한다. 남의 연애사에 개입을
하는 거는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결국에는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일단 이렇게 한번 헤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뭐 재회해서 만나기가 어허. 가능성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저 박혜순 씨 말대로 네.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네네네네. 하트병병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자, 박기령 씨의 선택은요? 저도 2번. 이유가요? 근데 사실 2년이면 서로 거의 가족 같은 사이일 정도로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싸운 이유가 그 인별그램에 좋아요 눌리고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이해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해해줄 텐데 이미 네네. 이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또 제가 껴들었다가는 또 친구잖아요. 어허. 네, 네. 친구 사이까지 멀어질까봐 저는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입을 안 한다. 예. 그렇다면 우리 띠형의 선택은요? 1번. 저도 원래 개입 안 하는 네. 사람인데 이제 네네. 제가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예. 손 한번 들어주는 거죠. 딱 1분인데 만약에 집 앞에 가서 뭐 만나게끔 해준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친구한테 설득을 해서 단 1분인데 예. 딱 한 번만 소원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뭐 친구 사이가 관계가 멀어져?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 1분 상간에. 예, 그렇잖아요. 예, 오빠는 오빠대로 챙기고 네. 친구는 또 친구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밖에서 뭐 만나게 해줘. 이건 아니죠. 네네. 자, 그 기령 씨는 뭐 헤어진 이후에 전 남친한테 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 우리 다시 한번 앵콜 할 수 있어? 뭐 매달린 적은 없을 것 같아. 저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드링킹?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뭐 언뜻 뭐 어떤 식으로 뭐. 저 진짜 어렸을 때인데 그냥 뭐 다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네. 또 만나고 싶잖아요. 아, 그 오빠가. 네, 그래가지고 아 우리 한번 다시 만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래요? 다시 만났었어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다시. 아니 근데 충분히 남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기량 씨가 그러는 그럼. 예. 아, 당연하지. 그렇죠. 오빠 다시 만날. 아 그럼 기다렸지. 아 이리 와. 그러니까요. 어디야 내가 갈게. 네. 기량아 네. 너의 홈마운드가 돼줄게. 네. 박희순 씨는 없어요? 저는 많죠.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안 궁금하니까. 전 진짜 많았어요. 네. 비 오는 날 가서 매달렸는데 우산만 갖고 가더라고요. 네네. 비 맞고 네 집에 왔어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 도라방스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아 도라방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 도라방스 뜨거운 지성률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웃도라방스 개그맨 박혜선 씨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대한민국 시어리덕의 현재이자 미래 퓨처 박기량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호 기량 씨 앞으로 온 나만 궁금해. 네. 아, 몇 개의 저희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김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경기장에서 박기량 씨 보고 튀어 올라온 팬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럴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오, 있었어요 한 번.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한 2010년인가 9년 네네. 그때쯤이었는데 부산의 야구 열기가 또 어마어마하고. 뜨겁죠. 네, 그때는 이제 막. 술도 막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게 흥에 겨워서 올라오셔서 막 같이 춤추자고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춤추신 분도 계시고 치어리더인 줄 아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뭐 올라오셔서 뭔가 자기 끼를 네. 표출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는 치어리더. 좋다. 치어리더. 근데 요즘은 이제 응원 문화가 너무 발달이 그쵸. 되고 네네.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그러면은 팬분들이 더 보호를 해주시고 또 경호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요즘은 그렇지. 또 정말 좋은 응원 문화를 또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 훌륭한 예 놀이터죠. 예전에 그 저 인천은 그 도원구장이라고 네. 그 산메이 슈퍼스타즈 네. 본구장인데 옛날에 그 1루 3루 이쪽은 시멘트로 돼 있었어요. 시멘트.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치어리더 그 누님들이 계셨는데 네. 그 명당 자리를 우리가 그 누님들을 보려고 거기에 이렇게 12시부터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름에 더위 먹어. 네. 쓰러져 거기서 네. 누나 기다리다가 네. 네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님 보기보다는 저승사자 볼 뻔했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 여름에 또 그래, 신고은님이 그래.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기량 언니 첫 키스는 안 궁금합니다. 마지막 키스는 언제인가요? 야 나만 궁금한가요? 야 마지막 키스. 야 아주 검찰스러운 예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아 그냥. 좀 키스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언제 부항 뜨셨어요? 뭐 이렇게 네. 대답을 해야 되나요? 어이고 되게 안 하면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뭐 이렇게 비유해서 빗대서 얘기할 수 있죠. 뭐 지난 가을이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경기다. 아, 그러니까 뭐 네. 너무 저기 솔직해가지고 네. 뭐 구체적으로 또 막 날짜까지 얘기하려고. 아니면 뭐 지난 장마 때. 네. 아 마지막 키스. 작년 겨울. 작년 겨울. 네. 작년 겨울. 아, 내가 봤을 땐 아. 며칠 전 빗소리 때문에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작년 겨울. 네네. 네. 4832번님. 기량님 소주 광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종은 가리지 않나요? 저는 그 사실 소주 광고 때문에 술이 늘었어요. 사실 소주를 마실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소주 광고를 3년 동안 했는데 부산 소주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주 모델은 그 본인 테이블에 그 소주가 딱 올려와져 있어야 되고 다른 주류에서는 좀 올려와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소주를 막 먹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좀 늘기 시작하면서 예, 지금 주량은 그 컨디션에 따라 매우 다른데 네, 한 병 마셔도 취할 때가 있고 아하. 가장 좋을 때는 한 4-5병 야, 친구 할 만하네 둘이. 네. 기량이 주량이고 주량이 네. 기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와. 자, 두 번째 사연 좀 만나보죠. 어떤 선택을 할지 도라방스 하다는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히 조언을 해주시고 익명을 요청하신 송땡땡님의 사연입니다. 회사에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 남의 뒷담화가 취미예요. 오늘 부장님 옷 봤어? 주황색 티셔츠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나 밭에서 방금 뽑은 당근인 줄 알았잖아. 와 대박. 당근? 근데 오늘 그 당근이 부부싸움이라도 했는지 나한테 괜히 짜증을 내는 거야. 아우씨 확 채 썰어버릴까? 아 상상했더니 너무 웃겨. 그치? 물론 직장생활하면서 짜증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게 있다면 뒷담화하면서 풀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지나칠 때가 많아요. 아 박과장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네? 무슨 일로? 내가 보고서 올리는 걸 깜빡했거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하루 정도는 융통성 있게 봐주기라도 해야지. 왜 저렇게 화를 내? 대머리 독수리 주제. 솔직히 보고서를 제때 못 올린 건 선배의 잘못인데 과장님 욕을 하니까 듣기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다른 리액션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왜 아무도 말도 안 해? 나 벽이랑 대화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곤 그 선배랑 대면대면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저도 뭐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욕 듣는 것도 지쳤으니까요. 근데 오마이갓 하필 이 타이밍에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어이 회선씨 그 저 기획서 그 하나 만들어봐. 그 계량씨가 그 작년에 했던 거라 아, 그 기량 씨한테 그 자료 받아서 그 작성하면 좀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응? 제가 딱 보니까
그 뒷담화 선배가 자료를 주면 이틀이면 끝나는 일인데 선배가 자료를 안 주면 최소 10일은 밤새야 하는 일입니다. 선배한테 살살거리면서 굽히고 듣기 싫은 뒷담화까지 들어주면서 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선배한테 자료 받지 않고 그냥 10일 밤을 셀까요? 1번 선배의 뒷담화 들어주고 자료를 받는다. 2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게 뻔하다. 자료는 포기하고 그냥 10일 밤 샌다. 선택이 너무 어려워서 아 도라방스.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도라 방수 두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열렬이들한테 의견 좀 받아봐야죠. 박혜선 씨. 네, 시도 때도 없이 남의 뒷담화를 하는 선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서 딱히 리액션을 하지 않았더니 그 선배와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부장님이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일을 주셨는데요. 그 뒷담화 선배한테 자료를 받으면 이틀이면 일이 끝나고 자료를 받지 않으면 10일 동안 밤을 새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으려면 또 선배의 욕을 들어야 하고 다시 정신적으로 괴로워질 게 뻔한데 1번 선배의 뒷담화를 들어주고 자료를 받는다. 2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게 뻔하다. 자료는 포기하고 그냥 10일 밤 샌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어허, 문자 왔어요. 3959번님 기량씨가 그 연기한 내용 중에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 부분이 진짜 실감나던데 혹시 후배한테 뭐 했던 말인가요? 야 이러면서 좀 문자를 보냈어요. 의심스럽다고. 세월 연기 같은데요. 네. 나 누구랑 얘기하니. 네,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후배들한테 뭔가 혼을 내거나 좀 규칙적으로 좀 어긋났을 때는 좀 네네.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대답이 안 오면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편이어서 알겠냐? 그러니까 왜 대답 안 해? 이런 식으로. 왜요? 대답했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할 때. 아니 만약에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상황극 네. 신 넘버 자 큐 원 아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알겠어? 아니 제가 대답한 것 같은데 아니 네? 첫 마디에 네 들었는지 안 했는지 대답을 하라고 아니 제가 네 했는데 들리게 대답을 하라고 저희가 고기를 끄덕 아니 그게 아니 오늘 게임 졌다고 예민하신 거 네? 아니 저 못하겠어 제가 뭐 그렇게 무섭게 하진 않아요 아니 네. 어떤 얘기인지 알아 예. 야, 저 치어리들도 그 뭐야 그 선후배 그 사이가 그 엄격하죠 전혀 안 엄격해요 아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저 완전 막내 시절 때는 언니들 말이 곧 법이었고 네네. 좀 언니들을 무서워하긴 했는데 제가 엄청 어렸을 때 팀장을 했거든요 21살 때 팀장을 하니까 네. 나는 무서운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해서 좀 친구들한테 좀 언니 동생 사이로 다가가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허, 열려있어 화끈하잖아요 네. 하지만 뭐 나는 꼰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았어요 혹시? 아 나 이제 꼰대 됐나 이런 느낌이었던. 네, 저희 팀원들은 항상 언니 꼰대예요. 요즘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할 때는 옛날 얘기를 자꾸 얘기할 때, 옛날 얘기와 지금 현재 상황을 막 비교를 할 때가 좀 나 꼰대인가 싶긴 해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 해주는 분들이 너무 없어져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꼰대가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게 네. 나쁜 게 아니에요. 꼰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때는 그러니까 회식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 저 때는 회식에는 무조건 참석이었어요. 참석. 네, 그러고 밥 먹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있어주고 네네. 그게 그 기본이었고 사실 회식도 위에서 이 날짜에 몇 시에 회식을 하자 이렇게 그렇지. 하잖아요. 통보지. 근데 요즘은 사실 회식도 단체 단칸방에 네. 그 톡으로. 이날 모이는 게 좋을까 전날 모이는 게 좋은지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날짜마저도 약속이 있어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렇지. 뭐 회식을 빠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내가 꼰대인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사실 회사에서도 수고한다고 밥 한 번 사주는 건데 밥이라도 먹고 가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야 어떤 맴인 줄 알아. 예.
우리 저 박혜순 씨. 어, 네. 그리고 또 우리 기량 씨가 또 앨범을 냈었어요. 어, 네. 그래요? 노래도 잘해요. 어, 네. 아니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정말로 좀 잘 어울리는 발라드 곡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제목이 뭐예요? 박기량 씨의 흠집. 아, 흠집이요? 네. 들어볼게요. 어, 흠집 좋은데요. 아, 난 무슨 아이돌이 부른 줄 알았어요. 오,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 노래가 몇 년도에 탄신한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네, 작은 앨범을 한번 냈고 네네. 치어리더 최초로 그 자선 치어 콘서트도 한번 부산에서 했었어요. 어, 노래 너무 좋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네. 네. 어, 감사합니다. 예. 한예지 씨가 또 보내주셨는데요. 기량님은 흠집이 안 보이네요.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비 오는 날 느낌 있어요. 네. 그래 그래. 어, 저 노래에서 수분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열렬이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예, 박희순 씨 한번 보죠. 4136님 1번 자료를 달라한다. 사이가 대면대면해도 회사 사람은 회사 사람일 뿐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괜히 10일 고생하지 마시고 네 당당히 달라고 하세요. 만약 안 준다면 윗선에 보고하세요. 아 예. 약간, 네. 네. 이지혜 씨가 남겨준 사연은 2번 그냥 열흘 밤을 샌다. 그런 사람들은 내 욕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사람이고요. 다니는 내내 정신적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열흘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희순 씨 먼저 왔어요. 김연옥님 네. 2번 언제까지 뒷담화를 다 들어주면서 자료 받을 거예요. 힘들더라도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급은 맞춰주려면요. 퇴사할 때까지 종종 맞춰주면서 네 퇴사할 때까지 종종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혼자 해보세요. 네. 자 그럼 말이죠. 1, 2번 중에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집계하는 동안에 우리 의견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번 선배의 뒷담화를 들어주고 자료를 받는다. 2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게 뻔하다. 자료는 포기하고 그냥 10일 밤 샌다. 박혜선 씨의 선택은요? 저는요 1번 뒷담화를 들어주고 자료를 받는다. 네. 오호. 저는 그렇게 10일 밤을 못 새요. 네. 아 지금 본인을 놓고. 네. 어. 현실적으로 어. 저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지내면서 그냥. 근데 그런 또 뒷담화를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네네. 그러려니 하고 그런 성격이라. 아 네네. 그게 되는구나. 네. 거기에다가 뭐 살을 덧붙이고 같이 어허. 욕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구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러면서 네 그냥 서로 사이도 좀 또 개선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자료도 받고 일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내야 되는데 뭐 아하, 계속 봐야 되는데 불편해지잖아요 계속. 아하. 자 박기량 씨의 선택은요. 1번 뒷담화 들어주고 자료를 받는다. 어 그래요? 어 이유가요? 근데 일은 일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10일을 날 세서 한다? 그거는 사실 뭐 이틀 동안 빨리 끝내는 것과 10일 동안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건강도 안 좋아져. 어허. 스트레스는 또 더 받아. 그리고 저는 그 이틀이면 끝나는 게 10일을 하면 8일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8일의 시간을 딴 걸 더 할 수 있는데 어허. 그 소비를 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그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왜냐면 이틀 하다가 뭐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뜨영의 선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 저는 네. 2번이요. 예. 아, 2번. 네네. 아, 이유는요? 그냥 보여준다. 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냥, 이런 사람이다. 네, 난 그냥 10일 밤 새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 어. 내가 너한테 안 받을게. 그냥 2번 선택.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분리가 되는 거지. 언제 쟤 못 건들겠네. 보여준다. 네. 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더 많이 나온 열렬이들의 의견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 더 많이 나왔는지 박혜선 씨 발표해 주시죠. 네. 7대3 비율입니다. 네. 7대3으로
1번 선배의 뒷담화를 들어주고 자료를 받는다. 오, 그래요. 예. 네. 이건 뭐 저희의 그냥 뭐 그쵸? 의견이고, 이쪽에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박기량 씨 또 이야기도 맞아요. 맞아요. 예, 8일을 뭐 딴 데다 에너지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10일 동안 받느니, 이틀 만에 깔끔하게 해결하고, 자기 생활 하는 게 맞죠. 네. 자, 이번에는 기량 씨에게 도착한 나만 궁금해. 네, 한상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량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렸을 때 기량이란 이름이 싫지는 않으셨나요? 별명은 뭐였어요? 아, 저 어렸을 때는 좀 싫었어요. 왜냐면은 기량이라는 이름 가지고 약간 어르신들이 너는 기량 발전이 좋겠다, 뭐 기량이 좋겠다 이런 농담도 많이 하시고 사실 박기량이라는 이름이 그 성우 박기량 씨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남자 이름 같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치어리더를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이 이름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한 번 들으면 안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박기량이 지금은, 누구야?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럼 기량 뜻이 뭐 한자 이름이야? 네네. 준마기의 어질량, 어질고 바르게 살아라. 오. 박기순은요? 저는요, 아름다울 휘에 순박할 순이요. 아름답고 순박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제일 가난해 보이는데. 아,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순박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문자 왔습니다. 임유리님 보내주셨습니다. 기량님, 치어리더가 안 됐다면 뭐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원래 꿈이 치어리더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치어리더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었고 진짜 그 유치원생 때 초등학생 때는 막연히 가수가 꿈이었고 가수. 근데 이제 가수는 사실 그 연예인은 서울 사람만 되는 줄 알았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네. 아,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포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은 되게 스튜어디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항공운항과까지 갔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 치어리더의 길을 밟으면서 아, 이 직업이 나랑 너무 잘 맞다 해서 부모님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대요. 이게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네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하고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죠.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네. 네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도라방스 박혜선 씨, 박기량 씨 함께했습니다. 어땠어요, 기량 씨? 아, 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사실 더 하고 싶은데. 감독님이랑 김성근 감독님이랑 어떻게 같이 데뷔실래요? 아,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아쉬워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 아이, 꼭 봬요. 네, 달려오겠습니다. 혜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량 씨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볼래 지상열 만나보지 않을래 얼마나 뜨거운데 상상했던 모든 것 대형 완전 가능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지금부터 들어볼래 지상의 고민들 아낌없이 풀어줄게 하나부터 열까지 후끈해요 고민 다 파보라요 뜨거우면 지상열 뜨거우면 지상렬 3부 시작했습니다. 원래요 그 3부부터는 이제 김성근 이제 감독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좀 늦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기량 씨하고 휘선 씨가 시간을 이제 연장을 해서 아까 그 다 못한 청취자분들의 이 질문을 몇 개 더 이어붙이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청담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아까 연장 전하면 좀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얼굴 너무 편하네요. 아니 연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아, 지금 몸을 쓰는 게 아니어서 네, 아주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새바닥 연장은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그래요. 예, 광고요. 자, 박희순, 박기량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기량 씨 앞으로 도착한 나만 궁금해 질문 예, 문자 왔습니다. 민지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량 언니 부산 맛집 딱 한 군데만 알려주세요. 야,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딱 한 군데. 부산 사람이 아는 부산 맛집 베스트 1. 저는 대구탕집. 어디요? 아!
근데 어디? 많은 분들이 해운대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는 광안리에 있는 고마 대구탕이라고 있어요. 아~ 고마 대구탕? 네. 고마 대구탕. 네. 네. 그 남천동 쪽에 야~ 있는. 아니 저, 아세요? 아니 백종원 형인 줄 알았어. 아예 그냥 얘기를 해주네. 근데 아세요? 아 알죠.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선수 아니 네. 거기 네. 거기 알죠. 선수들은 거기 갑니다. 고마 대구탕. 네네. 고마워합니다. 나 안 가봤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진짜 많죠. 네네. 맛은 어때요? 거기가 아주 시원하고 오. 국물이 뽀얘가지고 좀 칼칼하기도 하고 술 먹기 전에도 좋고 네. 술 먹고 나서도 좋은 밥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기량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날 술을 엄청 때려 먹었는데 그 다음날 해장하러 갔다가 그 전날보다 배로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네 해장됩니다. 사람 살립니다. 고마 대구탕. 네네. 네.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 아 문자 왔어요. 이순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데 기량 씨도 잠이 맞나요? 잠버릇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 좀 문제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뭐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보통 늦게 자고. 새벽 한 4시쯤 자서 네네. 한 12시 1시쯤에 일어나고 어허. 일 있으면 또 일찍 일어나는데 네네. 요즘은 사실 일이 참 많지가 않아가지고 불면증이 있나요 혹시 그러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내일을 계속 걱정하면서 잠이 들다 보니까 잠드는 네네. 게 힘들더라고요. 아하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늦게 잤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쵸. 자기 직업들이 너무 그 다양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네. 아 저 좀 특이한 잠버릇이 있는데 잠을 잘 때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되게 이상한 자세. 전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네, 꼬아져서 네, 깬다든지 다리가 여기 위에서 깬다든지. 네네네. 되게 기괴한 자세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잘 때 그러면 천장 봐요? 아니면 옆으로 자요? 옆으로 자요. 새우처럼. 네. 네. 박지순 씨는? 저 새우예요. 등이 새우처럼 이렇게 굳었어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요? 네. 네. 아하. 새우예요. 네. 네. 자기 쪽으로 숨 쉬지 말라고 하셔서. 네네. 아니 부부인데 같이 네. 예, 공기 마셔야죠. 공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지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량님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여름 휴가 여행지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야 좋다. 하나. 무조건 하나요. 내가 아는 여기인데 너무 좋아. 저는 사실 휴가라는 게 개인 휴가를 올해 처음 가봤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을 처음 가봤는데 네. 어디예요? 푸켓이요. 푸켓. 캣.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동남아 쪽으로 가셔서 그런지 태국 물가가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의 못 마주쳤었어요. 없다. 네. 비싸가지고. 그리고 막 눈 뜨면 막 뷰가 예쁘고 네네. 바다도 펼쳐져 있고 예예. 아 그냥 진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구나를 어허. 처음 느꼈었어요. 그 네. 태국 가서 그 제일 맛나게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시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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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훌륭하죠. 네. 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네, 설정호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기량님 식상하지만 몸매 비결이 궁금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살 빼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원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네네. 체질이. 네, 30대 전에는. 30대가 지나고 약간 패턴이 바뀌니까. 아니, 30대가 지났으면 지금 4예요? 저는 33. 아이고 서른에시면 삼촌에 삼촌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 쪽이 좀 많이 찌고 이제 먹는 대로 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찌고 나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진짜 힘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도 맨날 다이어트 하라고 혼낼 때도 이제서야 미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혼자 서울살이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한 5kg가 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줄이자 해가지고 보통 제가 밥을 한 공기 반에서 두 공기를 먹어요. 한 끼나. 와 엄청 먹네. 네, 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한 그릇 이상을 절대 먹지 말자 하니까 이제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식단만 조절을 했을 식단 뿐인데 조절. 말도 안 되는 식단이긴 한데. 아니 반찬은요? 반찬은 저는 반만이 반찬 조금 먹는 스타일이어서 반만이 반찬 조금 와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운동도 좀 병행을 하고 있어서 네네. 아직 그 전 몸무게로 돌아가려면은 한 2, 3kg 더 빼야 되긴 하는데 그 거기서 좀 잘 안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이제 딱 이 허들이 딱 걸릴 때가 있죠. 네. 예. 8690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기량 씨 쉬는 날 최대 며칠까지 머리를 안 감아
봤나요? 뭐 제 지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미지 관리하려고 뭐 저 며칠 뭐 이런 거 예 관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네. 한 4일 반? 4일 반이면 거의 다 5일 정도 혼수 상태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이별의 아픔 때문에 왜 아니요, 뭐 때문에 이게 이 조상 사실 예. 바쁠 때는 일 때문에 머리를 감게 되고 샵 네. 가면 감겨주잖아요. 네. 근데 일이 너무 없으면 사실 뭐 집에 있으면은 감게 될 일이 별로. 그래서 좀 약간 찝찝함이 있어갖고 아니 안 가려워요? 예. 네. 가렵지 않나? 저는 하루만 넘어가도 못 참거든요. 아 제가 두피가 건조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쯤 됐었을 때는 드라이 샴푸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머리 뿌리면은 약간 샴푸 한 것처럼 다시 뽀송뽀송해지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뿌리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감은 거는 딱 한 번 있었고요. 네. 보통 일 없으면 한 3일 정도는 안 감는 3일. 것 같아요. 3일 가려운데. 그러니까 네. 박희순이나 상렬이 같은 경우에가 오해받는 거야. 저는 일이 없는데 매일 감아요. 저는 진짜로요. 근데 남성분들은 짧고 네네. 감는 것도 뭐 샴푸 한번 펌프하고 그렇죠. 감고 말리는데도 진짜 한 30초면 말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머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박희순 씨는 우리 네. 머리 말고 네. 양말 최대한 한 며칠까지 신어봤어요? 저는 하루 이상 안 신어요. 정말로? 네. 저는 그리고 샤워도 매일 하고 어허. 저는 되게 그런 찝찝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네. 막 저는 뭐 어디 뭐 촬영을 오래 간다 하더라도 다 그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다 챙겨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그 자주 얼굴 뭐 클렌징하고 머리도 그 트리트먼트 많이 하는데 왜 새바닥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새바닥은 오늘 기량 씨 아까 만나는데 오빠 뭐 자다 왔어요. 나름 꾸미고 나왔는데 거기서 움찔했구나. 네, 그래서 죄송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양말 그 앞뒤로 갈아 신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이제 뭐 쓱 안 들어갔다가 양말 쓱 벗어서 던졌는데 네. 쓰거든 양말이. 맞아요. 그 정도로 신어봤던 적도 있는데 뭐. 네. 근데 진짜 오빠 명품 옷이네요. 근데 예. 에이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그냥 한 시간 거의 반 만에 그게 무슨 얘기야. 끝까지 아무 얘기 안 했어야지. 자다 왔냐고. 오빠 그거 봉다리예요. 이게 에이. 낫지. 샘 스미스냐고. 이게 낫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문제가 진짜 또 와인을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또 이수정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기량씨 혹시 묘비에 쓸 문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묘비에 문구를 쓰나요? 그럼요. 예. 어떤 식으로 쓰지? 어떤 식으로? 요새는 뭐 그냥 뭐 인생은 연장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서 한평생 잘 뭐 웃다 갑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저기 뭐 박희순 네. 한번 예. 저는요. 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환생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 네. 사람으로요? 네. 아, 이유는요?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네. 지금 현실이. 네. 저는 그냥 I'll be back 해가지고. I'll be back. 네, 다시 돌아오겠다. 네. 아 돌아오겠다. 네. 아하, I'll be back 좋아요. 우리가 그 뭐 아까도 그 뭐 미리 얘기도 했었지만 중요한 건 I'll be back이 될 겁니다. 예. 네. 오늘 그 박기량 씨 또 연장 근무 해주시고 너무 네. 감사드리고. 기량 씨 뭐 체력은 괜찮죠? 아직 너무 남아가지고 네네네. 큰일 났어요. 어허. 뭐라도 운동이라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청담 가가지고 예 네. 슬쩍 예 손에다가 예 그립감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립감. 예. 네. 어떻게 우리 그 뜻상 청취자들한테 예 기받으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즐거웠고요. 아까 인사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네네. 지금 장마잖아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박혜선 씨. 네. 예. 이렇게 연장전은 저는 항상 뭐 가능하니까요. 네네네. 네.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으시면 네네. 전화하시면 한 시간 만에 달려오거든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기량 씨 노래를 좀 들었으니까 비에 예. 어울리는 이번에는 네네네. 또 비와 어울리는 와 연타예요? 네 그렇죠. 휘순 씨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이 부릅니다. 보이나요 내 눈. 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전운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좋은 오빠라고 에러 에러 에러